상승세로 출발했던 코스피가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세로 돌아서자 하락 반전했습니다. 코스닥도 급격히 상승폭이 줄어든 뒤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최근 주식시장 하락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금융위는 5천억 원의 자금을 조성해 시장 안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용 상황이 악화되면서 6개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가 외환 위기 이후 최대 규모로 늘었습니다. 구직 포기자도 급증했고 실업급여 지급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웅진그룹이 코엘을 매각 6년 만에 다시 사들입니다. 웅진과 스탁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은 사모펀드인 MBK로부터 1조 7천억 원의 지분 22%를 인수해 경영권을 되찾아오게 됐습니다. 이상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개인과 외국인 매도세에 장중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우려했던 2000선 붕괴에 더 가까워지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현재 증시 상황 어떻습니까? 네, 12시 1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4포인트 내린 2022.08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0.02% 하락 출발한 다음 반등하면서 한때 2040선까지 돌파했지만 다시 하락 전환에 2020선 안팎에서 혼조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8거래일 만에 매수세를 보였던 외국인은 다시 매도세로 전환했습니다. 외국인이 494억 원, 그리고 개인이 2273억 원가량 순매도하고 있고 기관만이 나홀로 2757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팔아치운 주식은 3조 8천억 원, 그리고 코스닥에서 7110억 원 정도입니다. 코스닥은 현재 전 거래일보다 3.98포인트 내린 659.02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1138원 80전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금융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게 출렁거리자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금융입니다. 네, 아침부터 금융당국이 분주하게 움직였군요. 네, 코스피가 2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면서 아침 일찍 금융당국과 증권업계는 긴급 대응회의를 열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전 8시 3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1시간 20분가량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긴급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증권 유관기관 중심으로 5천억 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최소 2천억 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시장의 안정판 역할을 강화해 나갑니다. 네, 증권사 사장단도 오늘 10시 30분에 금융투자협회에 모여서 자본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2천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일부 증권사들은 이번 주 코스피 지수가 1960과 80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코스피 2000선 붕괴 가능성을 언급하는 걸 금기시해왔는데 최근엔 태도를 바꾸는 증권사와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일자리를 6개월 넘게 알아봐도 구직에 실패한 장기 실업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구직을 아예 포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대종 기자. 네, 이대종입니다. 장기 실업자 규모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1월부터 9월 사이 장기 실업자는 평균 15만 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명 정도 늘었습니다. 외환위기 여파가 여전했던 2000년 당시에 1월부터 9월 사이 기록했던 장기 실업자 규모가 14만 2천 명 정도였으니까 이보다도 많은 수준입니다. 이 기간 실업자 수는 111만 7천 명으로 또 집계가 됐는데요.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 1천 명 늘었습니다. 월평균 실업자 수가 110만 명을 넘은 것도 이번이 또 처음입니다. 네, 구직을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자리 상황이 계속 좋지 않자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약 51만 6천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통계를 집계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실업급여 지급액 또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1월부터 9월 사이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약 5조 377억 원으로 잠정 집계가 됐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9,400억 원가량 많은 액수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 경기에 대한 전망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최근 우리나라 올해 8월 경기선행지수를 전월보다 0.1포인트 내린 99.2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수는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뒤에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인데요. 보통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가 확장됐다. 그리고 그 이하면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흐름입니다. OECD의 우리나라 경기 전망 선행 지수는 이미 17개월째 전월 대비 하락한 데다 지난 4월부터는 100을 밑돌아서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나라 경기 침체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최근 IMF와 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한 차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경기 하강 까지 겹칠 경우 더 큰 고용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대종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 하방 압력 요인이 커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종합국정감사에서 경제가 부진한데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실물 경기 등을 감안해서 금리를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투자 부진과 주력 산업 경쟁력 악화, 여기에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까지 맞물리면서 우리 경제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고용시장은 점점 더 얼어붙고 있어서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봐야 할지 전문가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경기도나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심지어 뭐 경제가 무너졌다 뭐 이런 거친 표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경제의 흐름 딱 짚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뭐 큰 틀에서 우선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지금 주요 선진국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런 속에서 우리나라도 뭐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만 지금 나 홀로 지금 불황을 겪고 있다. 이게 좀 눈에 띄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수출은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 올해 그래서 수출만 해도 지금 6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 그 반면에 그 내수만 지금 나홀로 또 얼어붙고 있는 그런 또 기현상을 좀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특징 지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주요 선진국들은 호황인데 나홀로 불황이다. 그게 눈에 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내년 전망이 올해보다 더 어둡다는 겁니다. 이 OECD마저도 지금 강한 경고등을 켰는데 향후 6개월 이후에 경기 흐름이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건데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직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네. 추세적으로 이제 그러지 않겠냐라고 하는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OECD가 원래 올해 이제 성장률 3.0%로 이제 예상을 했다가 2.7%로 지금 하향 조정한 상태 아닙니까? 우리 지금 한국은행 경우에도 올해 두 차례 지금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지 않았습니까? 3.0에서 2.9, 거기서 또 지난 18일에 2.7까지 지금 이제 퍼센트를 낮춘 그런 그 상황인데 지금 OECD는 일단 내년은 뭐 2.8% 정도로 우리 그 경제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처럼 만약에 거기서 추가로 더 떨어진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을 때 2.6%, 2.5%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좀 이제 그 불황이 더 장기화될 그런 우려가 지금 없지 않은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앞서 평론가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수출은 호조를 그래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그런데 내수가 정말 상황이 안 좋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내수 시장 회복에 지금 역량을 집중을 해야 될 상황일 텐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내수 시장은 결국은 이제 민생 경제를 이야기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생 경제가 뭐 그야말로 지금 뭐 한파 중에 한파를 좀 이제 맞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그에 반해서 지금 정부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신속하거나 또 그렇게 위기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뭐 약간 논란이 있어서 청와대가 또 해명을 하기도 했었는데 김동연 경제부총리하고 뭐 1년 동안에 13번 차례 만났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만나가지고 안 되죠. 더 지금 만나야 되는 것이고 네. 매일 아침에 차담회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내수시장의 문제라는 것은 경제정책의 실패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과거에 이제 뭐 사실은 비상경제대책회의 같은 거
청와대 워룸에서 개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도의 지금 위기감, 긴장감을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고용시장입니다. 각종 일자리 대책에 들인 예산만 해도 50조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취업자와 실업자 등 주요 고용지표는 외환위기 수준으로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요. 뭐 오늘 나온 장기 실업자, 아예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최고 수준이고요. 이거 분명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산이 그렇게 투입이 안 됐다고 한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예산이 그만큼 투입됐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탱을 이제 해주는 효과가 있었어야 하는 건데 이게 그나마 지탱 효과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정책이 과연 적절했는지 또 50조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으로 좀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그 시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장기 실업자가 15만 2천 명. 네. IMF 구제금융 직후 2000년에 14만 2천 명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고요. 지금 이 지난해 급여 실업급여만 하더라도 5조 원이 지금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1조 원 가까이가 늘어난 겁니다. 이렇다면 이게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실업자의 증가 속도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경기 부양책으로 공공일자리 5만 9천 개 단기 일자리 방안도 꺼냈는데요. 사실 이것 또한 고용 여건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엄발에 이제 오줌 누기 식인데 네. 그 엄발에 오줌 누면 당장은 약간 좀 온기가 돌죠. 하지만 사실은 더 추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이 더 꽁꽁 어는 것이고. 자,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 재정 투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그 기업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을 우리가 앞으로 육성을 해서 일자리를 늘릴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낙수효과, 대기업의 그 수출로 해서 낙수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접고 소득주도 성장. 그래서 저소득층의 뭐 복지라든가 뭐 임금 보전 이런 쪽으로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낙수 효과가 없는 그 경제 구조의 개선에도 더 신경을 좀 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더 어둡고요. 경제 동력을 찾는 게 지금 정부가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떤 점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까요? 네, 지금 이제 국내 이 시장에서 수출도 그렇고 내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딱 한 부문만 지금 이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반도체죠. 반도체 산업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가 좀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 올해 뭐 천억 달러 돌파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호황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게 그야말로 낙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후방 업체들, 그러니까 국내의 그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장비 업체의 시장 점유율도 국내 시장만 하더라도 18.2%밖에 안 된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후발 업체들, 그러니까 후방 업체들을 키워야 낙수 효과가 네. 커진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지금 뭐 테스트베드 설치라든가 R&D 투자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 정부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눈을 안 뜨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식이 지금 다른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자, 이렇게 본다면 대기업은 잘 가게 그냥 혼자 내버려 두더라도 그 후발 업체들, 결국 이제 후방 업체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라는 그렇겠죠. 거죠. 그런 쪽에 R&D 쪽에 지금 대규모 투자를 해서 그쪽으로 또 일거리를 늘려야 된다. 그리고 이쪽에서 사실은 인력청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이거를 빨리 해결해 줘야 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빨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 그리고 기업들이 느끼는 이 절박감을 좀 느껴서 속히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진그룹이 정수기 업체 코웨이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 경영난으로 코웨이를 매각한 지 5년 7개월 만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웅진그룹이 코웨이를 다시 인수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웅진그룹 산하의 웅진싱크빅은 오늘 공시를 통해 코웨이 주식회사 지분 22.17%에 해당하는 주식 약 1635만 주를 1조 6,800여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웅진그룹이 경영난으로 코웨이를 매각한 지 5년 7개월 만에 다시 인수하게 됐는데요. 인수가 완료되면 웅진그룹은 웅진코웨이라는 브랜드를 다시 내세울 계획입니다. 하지만 두 회사가 렌털 서비스라는 사업군이 겹치는 만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정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웅진이 이렇게 코웨이를 다시 사들이는 이유는 뭡니까?
네, 코웨이는 웅진그룹 윤석근 회장이 설립한 생활가전 기업입니다. 경영난 때문에 매각하긴 했지만 윤석근 회장이 코웨이에 대한 애착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윤 회장은 웅진그룹 경영이 다시 궤도에 오르자 지난해 말부터 코웨이 인수에 대한 의지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웅진그룹이 코웨이 인수가 완료되면 방문 판매 인력만 3만 명이 넘어 연 10%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는 렌털 시장에서 규모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웅진그룹의 자금력이 변수인데요. 사실 현재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MBK 파트너스는 웅진그룹의 자금력을 믿었지 않게 생각해왔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웅진그룹이 이번에 재무적 투자자인 스틱 인베스트먼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웅진그룹의 자금 조달 계획은 내년 인수 전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신윤철입니다.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 GM의 법인 분리 문제가 새 국면을 맞을 걸로 보입니다. 글로벌 GM의 메리바라 회장이 법인 분리에 반대하는 노조를 직접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메리바라 GM 회장이 한국 GM을 방문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배경입니까? 네, 한국 GM의 연구개발 법인 분리에 노조가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지난주 글로벌 GM 측에 면담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글로벌 GM의 메리바라 회장이 이에 응답을 한 것인데요. 바라 회장은 법인 분할이 독자 생존과 자립의 중요한 단계라면서 분할 뒤 한국 GM에 추가 업무를 부여하는 걸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라 회장의 방안은 다음 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를 비롯해서 산업은행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 종합국정감사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카오카젬 한국 GM 사장 출석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국감에 카오카젬 한국 GM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법인 분리 강행으로 다시 불거진 GM의 국내 철수설 등에 대한 해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산업은행이 당초 지원하기로 했던 8천억 원 중 아직 집행이 안 된 4천억 원 지원에 대해서 불가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베트남을 방문합니다. 최대 휴대폰 생산 기지인 베트남을 찾아 휴대폰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일부터 베트남 출장길에 오른다고요? 네, 이 제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내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베트남 하노이와 방민, 호치민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부회장은 하노이에 도착해 베트남 총리를 면담하고 현지 사업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날 삼성 스마트폰 생산 라인이 위치한 방민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을 점검하고 사업 계획 등을 보고받는 등 스마트폰 판매 전략 등을 가다듬을 전망입니다. 또 TV와 가전공장이 있는 호치민에서도 현지 생산 전략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베트남 방민과 탕웨이엔 두 곳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생산 라인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삼성전자 연간 스마트폰 전체 생산량의 절반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번 출장은 이재용 부회장이 스마트폰 시장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되죠? 네, 맞습니다. 최근 점유율과 영업이익 하락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스마트폰 사업을 끌어올릴 전략 마련에 직접 나선 건데요. 앞으로 삼성전자는 그동안 놓쳤던 중저가 폰 시장을 잡기 위해서 혁신적인 기능을 도입하는 등 동남아, 중국, 중남미 등 신흥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인천공항에 내년 5월 국내 처음으로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엽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입국장 면세점 위치와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후속 작업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관련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공사가 앞서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입국장 면세점 설립 관련 연구 용역 작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면세점 위치를 비롯해 사업자 선정과 판매 물품의 범위 또 임대료 책정 문제 등 세부 운영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내년 2월 말 입찰 절차를 시작한 뒤 내년 4월 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내년 5월 말부터 면세점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사 측은 현재 사전 후보지 3곳을 포함해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설 만한 공간을 재검토 중인데요. 여객 혼잡 최소화와 범죄자 추적 또 동식물 무단 반입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네, 입국장 면세점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죠?
네, 우선 입국장 면세점 운영은 중소, 중견기업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 사업자를 위해 사업자 선정 전까지 면세점 내 기본 인테리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 중견기업과 상생 차원에서 면세점 운영업체들이 적정 이윤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해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도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입국자들이 담배를 사기 위해 면세점에 몰려 입국장 혼잡을 초래하고 국내 담배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과일이나 축산 가공품 등 검역이 필요한 품목도 판매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개장 이후 6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평가를 거쳐 김포 등 다른 공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21년부터 현재 무상급식을 받지 않는 국립, 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를 포함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박 시장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근거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오전 10시경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기 분당경찰서에 출석해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여배우 스캔들 등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사는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권한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일이 없다며 사필귀정일 걸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중국 칭화대와 1억 달러 규모의 수소에너지 펀드를 설립해 수소산업 인프라와 스타트업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펀드 설립이 중국 수소에너지 관련 신사업에 진출하는 계기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필라테스와 요가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해 최근 3년간 830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91%로 가장 많았습니다. 파리바게뜨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중 처음으로 수수료가 없는 결제 시스템 서울페이를 도입합니다. SPC그룹은 올해 서울페이가 출범하면 전국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가 하락 전환 이후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8 거래일 만에 순매수세를 보였던 외국인이 팔자로 돌아서면서 심리적인 지지선인 2000선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0.2% 하락해서 2022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도 0.81% 하락해서 657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코스피 수급상 함께 살펴보시죠. 장 초반보다 하락 반전한 코스피, 지금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세 이어지고 있고 기관이 홀로 2,900억 원 순매수 중입니다. 코스피 변화가 가장 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웅진싱크빅이 코웨이를 1조 7천억 원에 인수한다는 소식에 현재 급락세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역시 지금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이 홀로 1,500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네, 코스닥 변화가 가장 큰 종목들 위주로 보시겠습니다. 메디톡스가 이노톡스의 임상 3 진입 소식에 상승세고요. 이외에 엔지스 테크놀로지는 무상증장 권리락 소식에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계속된다고 하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